안녕하십니까. 컨벨리 시청 여러분, 한PD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예, 오늘은 벌써 20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살펴볼 겸 직접 나갔습니다. 냉이가 좀 있나 싶어서 갔더니 제가 간 곳에 냉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 모를 작은 풀들도 이렇게 나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조금씩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물소리도 봄이 돼서 그런지 또 겨울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찍어 왔는데, 오늘은 파워디렉터에서 이 영상들을, 찍어온 영상들을 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봄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파워디렉터 들어가 보죠. 예, 파워 디렉터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음악을 좀 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편이지만 유튜브 무료 라이브러리 음악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물론 뭐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쓸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무난한 곳이 유튜브 라이브러리 같아요. 뭐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니까 꼭 본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나의 그 계정에서 이 스튜디오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게 UI가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엔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엔 자주 바뀌었는데 여기 오디오 보관하기라고 있어요. 오디오 보관함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거는 이제 무작위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디폴트로 여기서 내가 이 수많은 곡을 언제 다 이걸 고르겠어요, 그죠? 여기는 뭐 음악 효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관함 검색 또는 필터링인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장르로도 찾아볼 수 있고 분위기 뭐 아티스트 이름을 안다면 아티스트 이름을 뭐 아니면 영상 길이 또는 여기 보면 저작권 표시 필요 없음을 한다거나 저작권자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거, 요거 누르시면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음악들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분위기로 한번 해볼게요. 분위기를 딱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뭐 환한, 뭐 어두운, 뭐 밝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봄이니까 약간 좀 밝음, 차분함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행복, 낭만적, 영감. 요 정도만 해볼게요. 근데 이게 100%또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적용을 딱 시켜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분위기가 이렇게 행복 뭐 이렇게 있죠. 밝음 뭐 이런 게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적당한 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 글자도 한번 대충 읽어보고 아 그런 느낌일 것 같다 하는 거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스톱. 만약에 뭐첫 부분이 이런데 나는 한번 중간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재생하고 있는 중에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이것도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다운로드 하나 받아 놔야 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서 여기 다운로드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여기 이 옆에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금방 됩니다. 뭐한 1, 2초밖에 안 돼요. 자, 다른 거 한번 재생해 볼게요. 얘 힙합이네. 경쾌하네요, 그죠? 이것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음악이 다운로드가 됐어요. 얘네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만큼 복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잘라내기 해서 영상과 같은 폴더에 저는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군데 몰아놓으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폴더를 이제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물론 이제 저는 이 음악들은 별도로 이제 따로 또 저장소에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라든가 비디오, 음악, 기타 소스들을 합성 소스들을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 놓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파워 디렉터로 넘어가죠. 자, 파워 디렉터를 실행을 했고 화면 비율은 16:9로 해서 전체 모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가 실행이 됐고요. 뭐 자세한 다른 설명들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만든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봄이 온다라는 폴더에 이렇게 음악과 비디오를 그리고 여기 이미지, 요 이미지는 요 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물론 파워 디렉터 내에서 캡처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미리 하나 해놨어요. 미디어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불러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하나 추가로 할게요. 자, 열기. 자, 이렇게 다 불러 들어왔고 지금 현재 불러 들어온 파일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됐고 UHD로 촬영된 거예요. 네, 4K로 촬영된 거라서 지금 또 컴퓨터가 방방방 돌아가고 있습니다. 플록시를 생성하고 있어요. 네, 그림자 파일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높은 해상도의 비디오를 이제 낮은 해상도 FHD 이하로 적게 만들어서 그 가상본을 여기에 이제 가져오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비디오 파일을 이렇게 끌고 오지만 실제 여기 가져온 것은 원본이 아니라 가상본이 불러와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것들은 아직 생성이 안 된 애들, 노랗게 된 애들. 얘네들은 그림자, 그러니까 프록시 파일이 생성된 애들이에요. 이렇게 녹색으로 된 애들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 거는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찍은 영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갈 건데 일단 처음 스타트는 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로서 재생해보고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제가 사운드는 없을 거예요. 자, 타임라인을 좀 확대할게요. 자, 마우스를 이 눈금자 위에 올리면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길어지죠. 자,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편집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링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디오가 따로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Alt Delete 해서 얘를 딱 지우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서서히 어두웠다가 서서히 이 모닥불이 좀 나타나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마우스 포인트에 점이 하나 생겨요.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딱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쫙 클릭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자 보세요. 시작하는 부분이 어둡죠. 어두워졌다가 천천히 밝아집니다. 조금 더 길게 유지할게요. 얘를 이렇게 더 길게 해서 조금 더 서서히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봄으로 바뀔 건데 그때 제가 이미지 요 이미지를 하나 여기다가 딱 끌어다 놓을게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환 효과를 하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순서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컷 편집하면서 나갈 겁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디졸브가 좀 날 텐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서서히 봄으로 바뀌죠? 봄이 이제 꽃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자막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자막을 하나 쓰겠습니다. 자, 이게 T 해가지고, 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이 작업하는 거는 제 마음이니까 사이즈를 얘를 좀더 늘릴게요. 이미지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갈게요. 자, 그럼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천천히 진행합니다. 자, 안 되겠다. 이거 좀더 짧게 할게요. 너무 길은 것 같아. 얘도 조금 짧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텍스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해도 돼요. 자, 여기서 봄이 온다라고 쓸게요, 그냥. 봄이 온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얘는 크기를 조금 키우고 살짝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서체를 막상 쓰려고 하면은 쓸게 없단 말입니다. 희한하게. 이걸로 하고 글씨체를 조금, 요걸 좀더 키울게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이 화면이 작으니까 이렇게 글씨가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큰 화면으로 보면 이 글씨도 크게 보이겠죠? 자, 글씨 그 색깔은 그냥 흰색으로 쓸 거고, 태두 그림자 글씨만 하나 좀 넣어줄게요. 거리는 이 정도로 주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재생을 해보면은, 봄이 온다. 자, 됐어요. 전 이걸로 할게요, 그냥. 제가 이거를 시간을 길게 두고 혼자 만들면은 좀더 영상을 좀더 예쁘게 만들 텐데, 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한 20, 30, 20분 안쪽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또, 자, 이제 녹색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네요. 아직도 몇개더 남았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버벅돼서 이 프록시 생성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프록시가 생성되는 시간 동안 잠깐 쉬었습니다. 자, 여기 가져온 영상의 해상도를 보면은, 속성 보면은, 이렇게 3840-2160이에요. 4K. 프록시 파일을 보면은, 여기로 보면, 보세요. 1280x720이에요. 이건 HD예요. 그죠? 지금 이거에 엄청난 FHD의 4배인데 이거는 더하죠. 예, 이렇게 줄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록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프록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세요. 이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중간에 작업하는 건 얘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편집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바로 이어져 나올 게, 제가 밖으로 나가서 천변에서 돌을 던지는 장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아, 돌을 던지는 장면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 얘였나? 자, 얘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끌어와서 잘라야 되니까. 자, 돌을 던지는 부분. 돌을 주워서 잠깐 멈춰 있다가,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새가 날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자르고, 얘는 Alt Delete에서 지우겠습니다. Alt Delete 치면은 지워지면서 뒤에 있는 애가 여기 와서 딱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생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예, 납작한 돌멩이였다면 저는 한 12개 정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돌이 없어서 아무 돌이나 집어서 한 거예요. 3개 정도 나왔네. 자, 요렇게 놓고 여기서 끝낼게요. 손을 툭툭툭 털린더에서 컨트롤 T에서 자르고, 혹시 더 집어넣을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기지개 피는 것까지. 봄이 왔으니까 기지개를 한번 피는 거죠. 여기다 다시 컨트롤 T. 자,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딜리트 치면 지워집니다. 자, 오늘 만든 영상은 뭘 자극적이거나 막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 게 아니고 잔잔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뭔가 막그 효과 같은 걸막 집어넣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붙이놓고 잔잔한 트랜지션 내지는 뭐 자막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으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뭐가 있는데 좀 찍히긴 찍혔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또 하나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물가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대충 한번 훑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클러빙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디를 좀 멋있는 그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좀 보는 장면인데 요것도 하나 컨트롤 T에서 얘를 Alt-Delete 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갖다 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끝 컨트롤 T에서 이 뒤에 거는 그냥 딜레트해서 잘립니다. 오, 쫙 미끄러진 예로죠? 자, 여기쯤에서 잘릴게요. 컨트롤 T.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조금 줄일게요.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자, 얘는 좀 색깔이 좀 다른 애죠, 그죠? 얘도 잠깐만 보여드리죠, 뭐. 컨트롤 T에서 이 앞부분 Alt Delete 해서 지우고 얘를 살짝 좀 보여주고 자, 여기서 끝낼게요. 컨트롤 T 얘는 지우고 얘는 끌어다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왔어요. 운 좋게. 이 동해안 쪽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봤죠. 물론 마지막에 비가 좀 와가지고 다행히 좀 도움이 되긴 했지만 비가 내렸어요. 이렇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상이 이제. 자, 이 뒤쪽에 좀더 있으니까 이 앞쪽을 잘라버릴게요. 컨트롤 T, Alt 딜레트. 자, 뒤쪽이 좀 효과가 더 좋아서, 네, 이걸 좀 그래서 낚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했고, 비가 많이, 요것도 하나 살짝만 넣어줄게요. 처마에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네, 집 앞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마시는 중에 찍은 겁니다. 짧게 넣었어요. 여기까지가 하루였고, 요게 이제 이틀째예요. 벌써 찍은 지는 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미 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비가 온뒤또 며칠이 지나서. 자, 이렇게 해서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이제 꽃이,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다 보니까, 아, 이길 옆에 이런 또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찍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저에 대한 또 이런 스토리가, 일상 스토리가 이렇게 또다 나오네요.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그죠?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 빗물이 맺힌 걸 찍었다면 더 예뻤겠지만, 이게 며칠 뒤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여기에 이어서 전체가 보이는. 자, 이러면서 얘가, 서서히 어두워지게 다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얘를 쫙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어두워지겠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 다시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하나 넣을게요. 일반적인 자막, 평범한 자막을 하나 넣을게요. 텍스트만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단순한 거. My title? 이거 뭘까? 아, 요걸로 해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다 딱 쓰고, 요걸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뭐 볼까, 이제? 벚꽃을 기다리며 땡땡땡. 예, 좀 촌스러운 멘트지만 진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걸로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요것도 뭐 다른 건 쓰지 않고 그림자만 하나 넣을게요. 아래쪽으로서 그림자 체크하고 거리를 살짝 아이고. 살짝만 주고
흐림을 조금 더 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그러면 나중에, 글씨 엄청 크네요. 포커스 기다리며, 점점점.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막은 여기 단순하게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지금 제가 또 강의하면서 찍다 보니까 이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프로젝트 저장을 해야죠. 그죠? 온다. 저장. 자, 여기에 수정을 눌러서, HDR 효과는 어떨려나. 네, 조금 색깔이 조금 더 강렬해졌죠?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좀 크면은 더잘 보이는데, 자, 얘가 없을 때하고 흐리멍텅하죠? 얘가 조금 더 HDR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더 색깔이 나아졌어요. 근데 얘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죠, 그죠? 여기다도 적용을 같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적당히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은 효과를. 잘 어울리면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넣어볼게요. 어떨런지. 아, 여기는 좀 이게 좀안 좋은데? 너무 이게 센데? 이걸 좀 줄여볼까? 줄이면 별 표시가 안 나오고, 여기에 강도를 높이면은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낫겠구나. 이 밸런스를, 반경을, 자, 적당히, 조금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세면은,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 꽃에도 어떨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DR. 아, 이거 꽃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적당히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이 정도만 해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전체에 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적용.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선명하게 뭔가 나아졌어요. 아, 여기 좀안 좋은 부분도 있구나. 적용한 부분에 보면 여기 이게 다, 이런 표시가 다 나타났죠. 예, 전체적으로 다 HDR 이걸 적용시켰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배경음악만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번 오디오 트랙에는 비디오에 속해 있는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2번에다가 한번 오디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뭐 밑에 넣든 위에 넣든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얘를 하나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얘를 겨울은 좀 소리 없이 할게요, 그냥. 그래서 재생해보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보면, 겨울은 가고, 조용히 가고. 자, 이렇게 음악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음악이 비디오 길이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음악을 대충 한번 들어보고, 자, 여기 하고, 자, 여기 음악하고, 자,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여기를 딱 자르고, 컨트롤 T에서 자르고, 얘를 여기까지, 지금 요 끝부분이, 요, 이 끝부분이 여기하고 끝날 수 있게 맞추겠습니다. 얘를 여기서 끝날 수 있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줄일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줄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끌고 오면. 방법을 써야죠. Alt 키 누르고 클릭.
클릭해서 내리고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여기는 그 컨트롤 키, 알트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얘는 점점 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은 이 질감이 좀 덜해요. 훨씬 좀 덜하죠? 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짧게, 예, 어쩔 수 없이 쫓기다 보니까 이제 뭐 퀄리티는 저리 가라고 그냥 마무리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막도 넣고 컷 편집도 하고 트랜지션도 넣고 효과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렌더링은 여기서 제작을 누릅니다. 제작을 눌러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이 봄맞이 영상을 짧게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4K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해상도를 원하는 해상도를 맞추시면 돼요. 저는 4K 3840 30프레임으로 해서 예, 요거 50메가네요. 파일 형식은 H264 AVC로 하고 확장자는 MP4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디에 저장할 건지. 봄이 온다. 제목. 저장. 저장 누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만 누르면 됩니다. 자, 시작만 누르면 이제 영상이 제작이 완료가 되는데, 이 영상들은 이 컨베이올렛 채널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오늘 이야기를 검색해 보시면은, 예, 여기 한피디 오늘 이야기 힐링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컨베이올렛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제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다 여기에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고, 액션이나 승마, 무술 관련된 것들은 여기 무칸이라는 채널에 올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바로 렌더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렌더링 하는 동안 뭐 미리 보기를 하고 싶은 여기 미리 보기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4K다 보니까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편집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제작된 영상은 이렇게 여기 봄이 온다. 자, 프록시 파일로 작업을 했지만 실제 해상도는 이렇게 3845-2160으로 정상적인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제작된 영상은 아까 소개했던 채널에 올릴 테니까 그곳에서 결과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꼼수를 부리더라도 못 이기는 척 넘어와주세요. 예, 제가 좀 홍보가 너무 필요해서 예, 이런 방법을 쓰니까 여러분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